자, 나이키, 덩크로우, 잭팟, 말라카이트. 그냥 잡았어요. 그냥 초록색. 이쁜 덩크거든요. 잭팟, 말라카이트라고 합니다. 자, 좀 뭔가, 이게 오염이 좀 있는데, 뭐, 그래도 박스 상태는 괜찮으니까. 그나마 넘어가도록. 뭐 안 넘어가면 어쩔 수도 없는 거. 아, 아니네. 아, 박스가 아니라 이거 뭐야? 그냥 비닐에 썼던 건가? 잭팟 말라카이트 그냥 초록색 그죠? 오. 근데 뭔가 좀 귀엽지 않나요? 뭔가 레고 느낌 나고 뭔가 좀 귀여운 느낌? 오, 그리고 뭐 이런 게 들어있네. 뭔 뭐지? 저 처음 봤거든요. 뭐 신발에 이런 게 있네. 이렇게 뭐. 와, 이렇게 설명서가 있네요. 아, 이게 수호신 소재 특성상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함께 제공된 코인 참을 사용해 수호신 타코드를 긁어 그래픽을 드러낼 수 있다. 아, 여기 안에 그래픽이 또 있나봐요. 긁어내면은. 오, 신기하네. 그냥 이쁜 초록색 하면서 샀는데 여기 보니까 코인참을 사용해서 수호시 타코트를 긁으면은 그래픽이 나타나는데, 와, 씨, 이거 뭐지?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어찌됐든 글지는 않을 예정이라. 저는 일단은 로고 자체가 보면은 되게 색깔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진짜 생 초록색이거든요. 생 초록색에 검정 수호신 있는데 요 줄이 좀 아쉽긴 해요. 요 줄이 뭔가 되게 좀 아쉬운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줄이 좀 아쉬운 거 빼면은 뭐 요런 귀여운 느낌이 있어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줄 빼고 좀 괜찮은 느낌? 270 사이즈로 갔고요. 자, 이거는 되게 뭔가 애매합니다. 요거 때문에 좀, 줄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긁어서 벗기면 그래픽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래픽 나타나도, 아, 이 줄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다른 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 쨍한 초록색이라 저는 그렇게 막 높은 만족감은 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한번 실착해볼게요. 그냥 완전 초록색? 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완전 초록색에 줄이 좀 약간 포장용 그거가 좀 아쉬운. 그러나 이런 디테일이 좀 귀여운 거? 어차피 금방 지워질 것 같긴 하고. 신어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인데, 아, 뭐랄까,
아이 줄이 너무 아쉬워요 정말로. 이 줄이 상당히 아쉬워요. 아 그래서 뭔가 좀 애매합니다. 아. 애매하고 하, 애매해요 그냥. 아, 이 줄 때문에 좀 뭔가 뭔가 좀 아쉽다. 색깔은 뭐 초록색은 나쁘진 않은데 이 줄이 너무 아쉽다. 일단 뭐 에어포스 270 신으시면은 뭐 에어포스 피면 270 덩크도 270 가면은 좀 그냥 좀 적당하게 맞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널널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힐슬이 만날 정도로 맞는 것 같긴 해요. 어. 반업 넉넉한 거 좋아하시면 반업 가셔도 되고. 아, 어찌됐든 이 뭐랄까 저한테 되게 생소한 덩크인데 이거를 이 줄만 빼면 되게 색감이나 이런 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이게 요걸로 요 수시를 긁으면은 그래픽이 나타나나 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우 너무 이쁘다 해서 이거 신어야지 하면 바로 긁었을 텐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저는 긁지 않을 예정입니다. 아 이거 긁으면 대박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궁금하긴 한데 아 이렇게 뭔가 와닿지가 않아요. 저랑은 저한테 이렇게 확 끌리지가 않아서 특히 이 줄이 좀 너무 한몫했어요. 그래서 잭팟 이거 들어가는 거구나. 요걸 긁으면은 그래픽이 나타나고요. 약간 그런 그래서 잭팟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100만 유튜버 돈 많은 백수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